하늘에게 행복을 달라 했더니 감사를 배우라 한다.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건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오. 그렇다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으랴? 작은 일에도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이 들면 좋은데,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.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고 일하고, 걸어 다니며 이것저것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인데,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. 그래서 행복하기 어렵다. 그래서 벼랑 끝에 서봐야 안다.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.